이거는 토스카나 자켓인데요. 자, 이거를 어깨 수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깨 수선을 하기 위해서 자 중간 표시를 했고요. 중간에 어깨 한 군데 한 군데 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옷은 보니까 이 몸판에 이세가 들어가 있고 이 소매가 작죠. 소매 산이 보시기에 이런데 이세가 들어가 있죠. 근데 잘 될란가 모르겠는데 이세가 작아가지고 그래도 소매를 어깨를 줄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대로 바로 박아졌네요. 바로 이것도 토속하나 이런 것처럼 박아지지 않고 바로 일반 옷처럼 박아져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깨도 그렇게 박혀져 가 있어요. 자, 이제 그럼 뜯어보겠습니다. 이런 컬러들도 조심해야 되는데요. 칼이 살짝만 나도 껍데기 기스가 갑니다. 조심해서 뜯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조심조심 뜯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소매 이세를 최대한 많이 빼줘야 돼서 소매 산이 작기 때문에 살짝이 박아보려고 하는데 박은 표시가 날 것 같네요. 이게 바늘 구멍이 생겨요. 그러니까 비싼 건 아닌 것 같고. 소매 한쪽을 뜯었는데요. 자, 뜯었네요. 자, 한쪽 더 뜯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뜯는 게 엄청 조심스러워요. 이거 칼로 뜯다가 살짝이라도 뜯어주면 바로 사워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조심스럽게 뜯어야 돼요. 그래도 안에서는 실이 안 보여요. 털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보니까 앞기가 앞판으로 살짝 돌아왔어요. 그래서 소매 달기도 힘들 것 같고 소매 산이 좁아서 이세도 작아가지고 몸판이 당겨진 상태고 근데다 어깨는 커서 줄여야 되는데 몸판은 좀 줄여주면 되긴 되는데 이게 옆구리 쪽으로 이렇게 와 있어서 그쪽에서 뜯으면 각이 많이 져서 안 될 것 같고 한번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매는 뜯었습니다. 실밥을 빼고 소매 산이 이렇게 작아가지고 이게 작은 걸 갖다가 여기다 붙여야 옷 만들 때 엄청 욕받는데요. 진짜로 이게 뭐야 소매 산이 완전히 작아서 이거는 뭐 이게 뭐 소매 산이 더 작은데 이게 어떻게 소매 그럴 수밖에 아버지 그럼 이걸 앞길을 어떻게 줄여줄까요? 우와, 앞길에 선을 한 개 더 넣어줘요. 해야 될 거 생각해봐야 돼. 와 힘들어. 요거를 뜯어가지고 그럼 요거를 뜯어가지고 앞뒤를 요만큼 돌려줘. 이렇게 이야 힘들어. 힘들어요. 이거 완전 힘든데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여기가 앞기거든요. 이쪽에 여기가 앞기인데 절개선을 앞쪽으로 이만큼 돌려놨어요. 그러면 암홀 돌아오는 자리인데 여기서 이렇게 줄이면 각이 져서 안 되고 이렇게 줄여버리면 각이 져서 소매 산을 친다 해도 어려운 문제가 생긴데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이런 소매를 많이 쳐도 되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배만큼 줄여준다면 각이 얼마만큼 다는 건가요? 이만큼 줄여주면 각이 이렇게 돌아오죠.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시면 소매를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 품을 줄여준다고 여기를 카메라를 한번 보세요. 자, 품을 이만큼 줄여야 돼요. 이만큼. 그러면 소매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각이 이 정도로 많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돼버려요. 소매가. 자, 보이시나요? 자, 그래서 여기 앞판이 앞판으로 절개선을 만들어 놓은 데는 여기가 악기인데 여기가 악기, 가위꼬미 악기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악기인데 절개선을 지금 앞뒤로 이렇게 돌려놨거든요. 악기선은 여기인데 그러면 우리가 암호를 친다고 이렇게 뺑 돌려서 치잖아요. 그러면 여기 그리고 여기를 줄여요. 이렇게 여기를 이만큼 줄여준다고 생각하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옷이 여기 지금 여기 선을 보면 지금 줄이는 선하고 이 끝선하고 여긴 시접이 없이 이렇게 맞닿았어요. 이렇게 그럼 이걸 뜯어갖고 이거 올려줄 수도 없어요. 이거는 물어서 그래서 이거를 아예 잘라버리고 이렇게 박아주면 어떻겠나 생각을 해보는데요. 아예 재단을 다시 해서 자. 그럼 여기서는 천이 워낙 두꺼워서 다른 방법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럼 여기서는 이거를 뜯어 가지고 재단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돌려주죠. 이렇게 그 방법밖에 없겠네요. 그럼 일단 암홀은 여기까지니까 여기까지 치내는 암홀 먼저 치보겠습니다. 그리고 소매 이세가 영 맞지를 않으니까 몸판에 좀 키워주든가 어쩌든가 해야 되는데 이거 어렵네요. 어려워. 자, 몸판을 이세를 있는 대로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건 털이 있으니까 포개질 못하니까 그냥 그대로 놓고 자 똑같이 그래갖고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이렇게 그려서 이쪽도 똑같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 없어요. 이거 포개지를 못해요. 그래서 똑같이 보고 이대로 그리도록 몸판 아무리 이렇게 큰데 소매선이 이것밖에 안 돼. 괴로울 일이다. 자, 이거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매선이 있는 대로 키워줘. 바늘구멍 좀 놔둬. 자, 키워주겠습니다. 자, 이거를 잘라볼게요. 칼로 시접 만나놓고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쪽도 자르겠습니다. 잘라냈습니다. 자,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여야 돼. 그러면 소매도 보고요. 내릴 수 있는 만큼 다 내주겠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또 털 범벅이 되네. 나가리로 만들어 나가지고 소매 끝대로 다 내주겠습니다. 암홀을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놔가지고 진짜 옷 웃기게 만들어 놨네요. 자, 뜯어볼게요. 밑에도 뜯어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아예 뜯어버리고 다시 받겠습니다. 우선도 좀 넣어주고 뜯었으니까 이만큼씩 잘라내버리고 와, 끼가 이렇게 안 맞는데 자 이만큼씩 잘라내버리겠습니다. 이 옷이 굉장히 큰 옷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라버리고
걸렸습니다. 이제 무시통처럼 만들어놨어요. 잘라버리고 다시 박아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박아야죠. 좀 더 뜯어야 되겠네요. 이게 인조네요, 인조. 그러니까 진짜가 아니고 가짜예요. 인조털. 그런데 손님들 잘 모르고 샀나 봐요. 그래서 옷이 뻐둥뻐둥 해가지고 이게 보니까 아끼는 맞아야 돼요. 되는데 어깨가 많이 남아요. 이렇게 큰일 났어. 큰일 나. 이렇게 맞춰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되겠네요. 박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잡고 얘를 맞추고
이렇게 박았습니다. 오, 성공했어요. 털이 있어서 그런지 노루바이를 안 갈아 끼워도 괜찮네요. 여기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털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와, 와, 힘들어. 여기는 바늘구멍이 조금 보이네요. 안 뜨던데. 나눴고요. 여기는 한 번 더 박아보죠. 그러면 여기는 한번 더 박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좀 더 뜯어야 되죠. 자, 소매 다는 게 잘 다려져야 일이 빨리 끝날 건데요. 자, 이렇게 해서 또 한번 박아보겠습니다. 지네요. 털이라서 그런가. 노루바이를 안 갈아 꼈는데도 박아지네요. 어쨌든 안 밀려요. 그러고 갑니다. 자, 막혔어요.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마무리하죠. 이렇게 해서 실이 바늘을 11번 바늘을 지금 그대로 두고 하고 있는 거예요. 바늘을 갈아 끼죠. 14번 바늘은 써야죠. 지금 여기서 11번 바늘 해당이 안 되죠. 14번 바늘로 갈아 끼우겠습니다. 14번 바늘은 써야 돼요. 여기 지금 이렇게 두꺼운 걸 하는데. 그래서 실이 약간 막혔어요. 깜빡했어요. 자, 14번 바늘을 갈아 끼우겠습니다. 바늘구멍 좀 덜 나겠죠? 그러나 두꺼운 데 들어가는 게 물이에요, 물이. 자, 바늘 갈아 끼웁니다.
실이 전체가 까매서 잘 안 보일라 그래. 하늘도 바로 똑바로 안 깨졌어요. 깜깜한 데서. 자, 이렇게 해야죠. 네, 이제 됐네요. 아이고, 자, 이렇게. 실을 약간 두꺼운 거 쓰고 있으니까 바늘기도 잘 안 들어올라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실도 끊어졌어요. 뭐인 일이지? 바늘이 잘못됐나? 바늘이 거꾸로 깨졌어요. 이게 맞아. 아까 잘못했어요. 이제 됐네요. 어렵다. 어려워. 그렇죠. 어렵죠. 자, 이제 잘 될까요? 됐어. 여기는 이렇게 까이면 안 돼. 털이 덮어줘야 돼. 이렇게 덮어줘야 돼. 일단은 처리가 됐네요. 그럼 이제 소매 달기가 남았습니다. 소매 달기. 소매 이세가 얼마인가 재봐야 돼요. 소매 이세가 9반. 그러면 여기 소매 이세가 9반이 되는 걸 봐야죠. 그러면 여기 있는 소매를 이세를 여기 소매 산을 내서 이빨에 내주겠습니다. 어, 소매가 너무 좁아서 뒤집어지도 않으려 그래요. 참 곤란해. 힘들어. 이렇게 나와라. 자, 이렇게 해서 여기를 끝대로 박아서 내줘 보겠습니다. 어디가든지도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아. 여기 좀인 것 같아요. 다시 뒤집고 다시 뒤집고 어부지 어부지 어이구 찌질라. 장석에 걸리면 찢어지죠. 오, 조심, 조심. 여기
살짝 키운 걸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뜯기도 곤란해요. 그래, 이슬을 조금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뜯어야 돼. 어려워도 뜯어야 돼. 이슬을 조금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이야. 별걸 다 해보네, 별걸 다 해봐. 잠깐만, 칼에 몸판이 다칠 수 있어요. 쏜 거. 시간이 얼마? 39분. 아버지, 이거 빨리 안 되는데요. 뜯어야 돼. 구멍이 생겼어. 다시 바뀌었습니다. 와, 이거 어디가 된지도 모르고 털 속에 쌓여서. 진짜 뭐가 뭔지도 모르고. 이게 뭐지? 자, 됐네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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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 힘들어. 우와,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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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것이 뜯지 나서 뜯지도 못해요. 자, 조금 한 번만 더 해보죠. 이쪽도 한 번. 자, 뒤집고. 조심조심 조심조심 뒤집고. 자, 나와라 나와라. 자, 한 번 더 박아보자. 이렇게 이제 조금 확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이제 뒤집고. 아, 진짜 힘들어. 자, 이런 장석에 걸리면 몸판이 상할 수 있어요. 조심조심. 조심조심. 자, 뒤집어져라, 뒤집어져라, 뒤집어져라. 뒤집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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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집어져라. 뭐야? 뒤집어져라. 이렇게 무거운 장석을 왜 달아놓은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입고 다니라. 자, 여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제 조금이라도 확보해야 소매가 달리죠. 어렵고 골치 아픈 옷이에요.
이렇게 해서 또 위험하니까 송곳으로 실을 하나씩 뜯어보자. 이렇게 이렇게 뜯어보겠습니다. 뜯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뜯어보겠습니다. 자, 조금만 더 뜯으면 되네요. 자, 여기까지만 뜯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뜯을게요. 그래서 이슬을 조금 확보했습니다. 서로 되는 일만 남았네요. 소매가 잘 달려야 될 텐데 소매산도 이렇게 좀 박아가지고 이슬을 조금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하기는 밀려가지고 이제도 잡혀질려나. 끄떡도 안 하는데요. 끄떡도 안 해요. 좀 잡아요. 이제 자연스러울 건데 아니면 또 밀릴 건데 바이아스 갖고 잡아야 되려나. 좀 잡아줘야 돼. 안 그러면 소매가 또 납작해져 갖고 아까처럼 이슬이 안 들어가 가지고 빼면 그럴 것 같은데 조금은 집어줘야지. 그렇지, 그렇지. 오, 됐어요, 됐어요. 조금 들어갔어요.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됐어요. 이 정도만 돼줘도. 네, 이 정도만 돼줘도. 납작이 소매는 안 되죠. 이 정도만 돼줘도. 살짝이 동그라졌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이쪽. 살짝 당겨가지고 이슬을 살짝 만들겠습니다. 뭐 만들어야 소매같이 달리죠. 아까처럼 푹 퍼져 있는 옷을 만들면 조금 들어가요. 그래도 이슬 한꺼번에는 안 당겨지고 가지고 잡고 있어서 야, 이 정도만 조금 들어가줘도. 산이 좀 이쁘죠. 납작이는 안 되잖아요. 최소한도로. 오, 됐어요, 됐어요. 이 정도만 돼도 아우 이뻐졌어요, 이뻐졌어요. 소매 달아 보겠습니다. 그럼 이 소매는 가난 미싱으로 달아도 되려나?
좀 달아봐야 될것 같은데요. 이거 아무래도 미싱으로 한 번으로 잡기는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시간이라도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뜨겁다 박았다 하면은 이거는 전부 바늘구멍이 생겨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옷이에요. 아, 보통 힘든 게 아니지만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중간과 중간을 맞추는 이 선을 딱 맞춰서 주고 여기 맞춰줘요. 힘들다 그죠? 이런 옷은 힘들어요. 힘들어. 막 가짜든 진짜든 힘든 거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주고 또 이렇게 이게 이게 인조털이라서 이게 바늘은 잘 들어가네요. 아버지, 아버지요. 이렇게. 아우, 팔아. 이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뒤쪽을 달아봤습니다. 어우, 이쁘게 달렸네요. 그래도 이제 앞쪽 해보겠습니다. 잘 달아져야 될 텐데. 아예 묻혀가지고 이렇게 소매를 달아봅니다. 이렇게 천천히 합니다. 달아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근근히 빼서 맞춘 것 맞춰진 것 같은데요. 끝까지 해봐야죠. 이렇게 해서 한쪽 달아봤어요. 아, 진짜로 이게 성공이면 너무 좋고. 됐어요, 됐어요. 자, 이대로 미싱에 박을 겁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상의를 안 왔어야 됐고 빠빠 돼가지고 난리가 아니야. 자, 이대로 가가주겠습니다. 겁나요, 겁나. 어디까지 박혔냐. 털 때문에 보이지도 않아요. 어디까지 박혔는지. 소면은 잘 됐네요. 전에처럼 울지도 않고 이 실에 살짝 뜯어줘야 잘 빼줘야 될 것 같아요. 침 실려. 이 털 속에 가려갖고 뭐가 보이지도 않고. 힘들어요, 힘들어. 자, 이렇게 섬에 하나 달았습니다. 이제 하나 더 달고요. 우와, 더 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섬에 하나만 더 달면은요 일은 끝나요. 우리가 다리미질 할 것도 없고. 그래서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벌써 1시간 됐네요. 여러분도 너무 긴 거 싫죠? 아, 힘들어서. 근데 수선은
만드는 작업이라서 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쩌겠어요. 고난이도 작업이네요. 고난이도 작업. 그래도 씻혀서 한 번만 소매만 달아서 미싱 박으면 끝나요. 그래서 아무리 민둥 소매라도요, 이렇게 소매 산이 있는 소매는 약간 볼록한 이세가 잡아준 소매 산이 만들어진 다음에 소매를 달아야지, 그러지 않고 바로 무슨 악기 박듯이 박아놓으면 소매 울어서 옷 못 입어요. 이 소매도 그렇게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이세가 안 들어간 소매라도 이세를 잡아서 소매 산을 약간 만든 다음에 소매를 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소매가 이상하죠. 납작이가 돼버리죠. 아무리 싸구려 옷이라도 그렇게 제가 이거 전체적인 이세를 소매산을 만들려고 이세를 분량을 확보하려고 예를 썼어요. 그래서 문판은 원래 박스에 크게 있는 거라서 별 상관은 안 하는데, 커도 제가 최소한대로 소매 암홀이 괜찮을 만큼 품을 줄이면서 소매산을 이세를 확보해갖고 소매 산도 소매 통해서 내주면서 이세를 확보해갖고 소매를 다는 거예요. 처음에 달았던 몸판이 너무 형편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랬다는 것 아셔야 돼요. 자, 이제 다 잘 달렸어요. 다 달린 걸 보니까 이제 박아주기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몸통 자체를 해체를 시켜서 힘들어. 해체를 시켜서 재단을 했죠. 소매 암홀 파이는 게 이상하게 돼서. 자. 이렇게 무수탄 같은데 인조 털옷이에요. 인조 털옷. 이야. 근데 완전 무식이에요, 무식. 가짜나 진짜나 우리는 하는 건 힘든 건 마찬가지죠. 조금만 더 박으면 옷이 완성되네요. 아, 시침실만 빼주면 되는 거예요.
되는 것 같아요. 고생했어요. 자, 어깨줄이나 털옷이나 양복이나 이런 건 다 힘들죠. 힘든 건 다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거 털옷 그래도 비디오 한 개로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했고요. 시침실 시친 것도 안 보이네요. 털 속에 묻혀서. 시침실은 떼주겠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안 보여도 시침실은 찾아갖고 떼줘야죠. 나와라 시침실. 시침실도 빼주고요. 그래서 인조 무스탕 끝냈네요. 우와, 고생했어요. 고생했어. 이런 거 잘 빼줘야지. 이 털이 묻혀서 보이지도 않고요.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수고해요, 고생한 거. 자, 고개 들으세요. 이렇게 해서 인조 무스탕. 자, 이렇게 한쪽 소매. 그리고 또 한쪽 소매. 소매 잘 달렸네요. 이렇게 해서 무스탕원 했습니다. 이건 다릴 건 없어요.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한 시간이네요. 한 시간. 잘했어요. 잘했어. 애썼어요.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인조 무스탕. 상의 어깨줄이고 품줄이고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